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상속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은 몇 개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9월 15일 날 종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세부 요건은 올해 9월 23일 날 신설된 종부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법과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상속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은 요건만 충족하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제외되는 것 아니냐, 또는 제외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질문 형식을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고요. 먼저 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상속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은 과연 몇 개까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줄까? 몇 개까지 주택수에서 빼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지방저가주택은 1주택만, 주택 하나만, 한 채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참고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 제가 질문 형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을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신청할 때 당연히 제외가 되겠지 하고 신청했다가 제외가 되지 않아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로 모두 다 제외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그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이제 다음 연도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죠. 더구나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집값은 더 조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주택 경기가 침체기를 겪게 되면 분명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제가 풀리는 그 시점에 좀 조정을 받은 지방의 저가 주택들을 좀 다수 구입해서 나중에 좀 차익을 남기는 이렇게 재테크 전략을 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앞으로 저가 주택을 많이 살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지방 저가 주택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개를 사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몇 개든 다 제외가 되지만 종부세에서만큼은 한 채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렇게 재테크 전략을 계획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상속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수의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건 정부, 기재부가 각각 범위를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기재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입법 예고한 자료인데요. 자료 중간을 보시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면서 상속주택의 요건을 보니까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수에서 제외, 이렇게 주택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죠. 하지만 이 지방저가주택의 요건을 보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한 채 한해서 주택 하나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해서 각각 범위를 다르게 규정했던 겁니다. 실제 법령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보실 법은 올해 9월 15일 날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제8조 과세표준 제4항을 볼 텐데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 1호, 2호, 3호, 4호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1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 날 개정되면서 2호, 3호, 4호가 추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거죠. 세부 요건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세부적인 요건을 확인해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지방저가주택은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저가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1주택을 말한다라고 법령에서 1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하나만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지방저가주택이 3개라면 3개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셋 중에서 하나만 제외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셋 중에 하나를 소유권자가 선택을 해야겠죠. 세부 요건도 한번 참고로 보니까 첫 번째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것. 그러면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일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하고요. 지역 요건은 가, 나, 다. 이 세 가지 목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에 있다면 군 지역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도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 광역시에 인천광역시도 있죠.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니까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뭐 강화군이나 옹진군 이런 곳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2항에서 상속주택도 한번 참고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항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해서 주택이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주택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수에 상관없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다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 요건도 보실 텐데요. 1호, 2호, 3호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먼저 2호부터 보시면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전체를 받은 게 아니고 지분으로 받은 거죠. 근데 그 지분이 40% 이하라면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3호를 보시면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이면 6억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 이하 그러니까 지분으로 상속받았는데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라면 요건이 충족돼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건데 이 2호와 3호인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해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건데 1호를 보시면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받았는데 2호나 3호가 아닌 주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전체 다 받았거나 아니면 지분을 받았는데 지분율이 40% 이하가 아니라 40%를 초과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초과, 비수도권 3억 초과 즉 2호, 3호가 아닌 경우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그러니까 5년 동안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과 법령을 통해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상속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은 과연 몇 개까지 주택수에서 빼줄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주택에서 제외가 되지만, 물론 이제 기한 제한은 있습니다. 앞서 지금 법령에 보시는 2호, 3호는 기한 제한 없이, 1호는 5년 동안만 주택수에서 빠지지만,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 내가 지방의 저가주택을 5개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다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5개 중에서 하나만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상속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은 몇 개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금들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세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